어려운 고비도 넘어야 되겠고 인간의 실패도 봐야 되겠고 자기 인생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거잖아. 쓸데없는 욕심을 객속에다 채우고 하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지. 선생님? 네. 선생님 많은 분들의 예. 전사를 봐보셨잖아요. 예. 몇 분 정도 보신 것 같으세요? 만 명이 넘을까요? 그 동조는 봤다고 봐야. 예. 그럼 만 명 정도 선생님께서 전사를 보셨을 적에 예. 이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사주팔자가 공평하다고 선생님 생각을 하시나요? 사주팔자는 누구나 거기서 조금씩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 다르지요. 닭띠는 어머니 뱃 속에서 칼자루를 물고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이 닭띠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한 번은 잘 살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뭐 부모복이 있으면 뭐 자식복이 없다든지 아니면 재물복이 있으면 뭐 명이 좀 짧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주를 전부 다 갖춰서 태어나는 경우가 없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주라는 거는 철학으로 배운 철학문하고 학문으로 배운 철학하고는 다르지요. 거기는 다 글자로 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네는 이제 신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지. 근데 거기서 조금 좀 비슷하는데 본인들이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서는 성공을 하느냐가 딸려있지. 본인이 그만큼 성공을 하려면은 어려운 고비도 넘어야 되겠고 인간의 실패도 봐야 되겠고 자 모든 매사를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야 이 양반이 성공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어려운 고비를 안 넘어가고 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지는 않으잖아요. 네. 본인이 얼마큼 노력을 해서 내가 성부를 하느냐는데 1억 불고 싶은 사람이 2억이 불고 싶고 2억 불고 싶은 사람이 3억을 불고 싶어서 욕심들을 조금씩만 내려놓고 움직인다면은 하자가 없지요. 쓸데없는 욕심을 내 가슴속에다 채우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보는 거지. 그리고 사주는 어머니 뱃 속에서 자기 12지간에 사주대로만 풀리면 잘 풀리는 거라. 그런데 본인들은 노력을 안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양반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자기 인생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거잖아. 쉽게 인생살이를 갈라고 그러고 쓸데없는 욕심을 하마같이 내 백속에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가 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보셨을 적에 사주가 변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변하는 거는 딱 사람은 세주가 평생에 살아가면 홍재가 세 번 있어요. 한 번 기회가 왔다면은 내가 10억을 불었다. 본인이 사업을 해서 어머 쉬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딴 거를 하거든 욕심에. 그렇기 때문에 자 사업이 잘 나가다가 금전 실패를 봐야 되겠고 인간의 고력을 적어야 되겠고 망조가 드는 거잖아요. 지 잘못해서 금전을 갖다 까먹는 거지 누가 갖다 버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쓸데없는 욕심을 객속에다 채우고 하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지. 욕심만 조금씩만 버리고 한다면 실패 절대 안 해요. 어느 대가 공부를 하든 어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기초가 단단해야 되거든. 기초는 단단하지 않고 남이 쉽게 돈 벌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보자. 그건 아니거든. 네. 그 차이지 뭐. 오늘 뭐 시청자분들한테 예. 점사를 보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드렸는데 예. 앞으로도 좀 좋은 정보 많이 해주시는 콘텐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